저녁 먹고 산책을 나왔을까요?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가 도대체 왜 배로 한복판에 나와 있는 걸까요? 지금 도로 위를 서성이는 이 소는 광주 광역시 양산동의 한 도축장에서 탈출했습니다.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길러준 주인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된 모습인데요. 소가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살장에서 나온 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소를 잡아야 되니까 가까이 접근하는데 갑자기 소가 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앞뒤 안 가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주인과 함께 119 구조대원들이 생포하려고 다가서자 소는 결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던 소가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인근 공장의 앞마당. 도망친 소에게는 불운 이후 대원들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소의 행동 반경이 좁아졌으니 일단 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면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장 문을 닫은 대원들은 혹시라도 소가 튀어나올까 봐 구조차로 또 한 번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이렇게도 그 소가 멀리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공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희들은 바리케이트를 바로 치고 바리케이트를 또 쳐놓으면 또 도망갈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소방차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는 성공했습니다. 가둬놓는데. 좀 진정을 시킨 뒤에 소가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둬놓기는 했지만 흥분 상태의 소에게 접근하기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올무를 이용한 생포작전. 흥분한 소를 안정시키기 위해 낯선 119 대원보다는 주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에게 다가섰는데. 바로 그때 낌새로 눈치챈 소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19 대원과 경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인과 소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끝날 줄을 모르고 드디어 밧줄을 이용해 날뛰는 소의 목과 앞발을 잡아채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500kg이 넘는 소를 끌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소의 의지는 치열했습니다. 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며 간신히 소를 공장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주인. 그러나 트럭에 소를 싣는 주인의 마음도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소를 다시 도축장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이 든 것은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외양간이 아닌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눈에서 슬픈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